안녕하세요. 이널땅입니다. 아,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어 하고, 이런 귀신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옛말에 어떤 말이 있냐면, 죽은 사람 손은 가시손이라고 해서 산 사람한테 오면 산 사람이 아프대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돌아가신 어른들,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내 자손이 걱정이 돼서 자손을 이렇게 들여다봐. 그건 당신들은 걱정이 돼서 자손을 들여다보는 건데, 아이고, 불쌍해라. 이렇게 쓰다듬는단 말이야. 우리 애기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산 사람은 그 쓰다듬은 자리가 아파. 그래서 우리가 조상대우를 하고, 조상천도를 하고, 좋은 길을 가시라고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귀신들이 꼭 가야 되는 귀신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건 내 말이 100% 맞는 건 아니니까 그냥 참고만 하고 들으세요. 오늘 제가 귀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집에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제 주변 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귀신을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에. 뭐, 그 터에 원래 살던 지방령일 수도 있고, 오며 가며 어디를 갔다가 좀안 좋은 게 묻어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전부 그 귀신들이 해를 끼칠 것 같으면 정말 맨날 굿하고 뭐 어떻게 해서 터를 맨날 털어내고 이래야 되겠지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터에 이사를 갔어. 원래 그 자리에 그 귀신은 있었어. 근데 나가라 그러면 분명히 좋게 나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쵸? 해코지 하죠. 사람도 똑같잖아. 나 여기 살고 있었는데 너 그냥 나가. 그러고 밀어버리면 좋게 가겠냐? 도리를도 한번 던지고 가잖아. 똑같아, 귀신도. 그러니까 어차피 이 세상은 우리가 귀신과 공존을 해야 되는 세상이니까. 이거는 믿으시는 분들 한해서 얘기해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말하기가 겁나가지고. 그러니까 공존을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인데,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잘살수 있을까? 그네들과 어떻게 틀게 안 나고.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이사철도 오잖아요. 이사 때문에 궁금해서 방위들 보시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 뭐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려고. 저 아시는 분들이 건축 사업을 하세요. 이거는 그냥 실례인데, 땅을 산이었대. 그 산을 밀어서 이제 거기다 건물을 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아주 철실한 기독교 신자세요. 뭐, 이런 무당집은 상상도 안 하셔. 진짜 대대로 아주 뱃속부터 뼛속이 아주 그냥 뿌리 박혀 있는 기독교 신자야. 네, 그분하고 같이 동업을 하시는 분이 우리 집에 다니시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땅을 건드실 때 저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뭐 나무를 베야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동터가 잘못 나니까. 근데 해필이면 그날 그분이 안 계시고, 그 기독교 신자분이 공사한 현장에 확인을 하러 가셨는데, 땅을 팠는데 유골이 나오더라는 거야. 근데 기독교 신자인데도 너무 웃긴 게, 유골을 딱 보는 순간 이름 없는 유골이잖아. 그냥 그게 되게 안 됐더래. 그 불쌍해서 그거를 한쪽에 해서 묻어주시고, 인부들을 시켜서 희한하게 막걸리를 뿌리고 싶어서 막걸리를 한잔 뿌려드렸다는 거야. 그러고는 마음속으로, 이거는 종교와 상관없이 이름 없는 사람인 것 같고, 얼마나 진짜 원이 될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야. 아무도 찾아주는 사람도 없고, 불쌍한 그 죽음 자체가 불쌍하니까 막걸리를 뿌려주고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대. 좋은 데 가시라고. 너무너무 그 뒤로 이분들이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잘된 건지, 운이 좋아져서 잘된 건지는 모르겠으나, 당신들은, 아, 이름 없는 유골이라도, 이름 없는 혼이라도 달래줬기 때문에 잘 되지 않았을까라고 믿으신대. 그렇게 생각하시라 그랬어. 좋은 일이잖아요. 뭔가, 누군가를 위해서, 산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귀신들이 보면 진짜로 꽁돈은 안 먹는 것 같아요. 대우를 해주면 대우를 한 만큼 자기도 은혜를 갚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귀신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고. 하다못해 진짜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도 주인이 이뻐하면 세잡아다 놓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이든 죽어있는 생명이든 어떤 거든지 간에, 뭐, 얘 좋게 살았던 나쁘게 살았던, 이승에 미련이 있거나 없거나를 떠나서, 여기에 내가 머물고 있는데 자기가 머물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머물고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귀신들이. 그런 경우에는 그냥 같이 살아. 근데 촉이 좋은 사람들은 그걸 느끼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거야. 그냥 어떤 사람은 귀신을 보고 어떤 사람은 귀신을 안 보고, 그냥 그 차이인 거야. 그럼 집에 있는 귀신들도 저희가 대우를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하는 거예요? 아니지. 아, 대우는 하지 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나는 무당이니까
귀신을 믿고 사는 사람이니까 손님들이 와서 좀 뭔가를 뭐 떨어뜨리고 가거나 같이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영혼들이. 그런 경우에 나는 이제 뭐 옷을 한벌 해준다든가 밥을 한 그릇 해준다든가 이래서 실질적으로 난 재수를 본 적이 많거든. 대우는 하면 안 되고 그쵸. 무시. 일반인들. 그냥 무시해. 무시만큼 좋은 그게 없어. 만약에 몸이 아프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생각을 해봐야죠. 내 몸이 아프다는 건그 귀신이 해코지를 한다는 얘기야. 정말 해코지 안 하는 귀신들은 아무 탈이 없다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니까? 그냥 촉이 좋은 사람이, 저기 뭐가 있네? 이렇게 슬쩍 스치듯이 보이는 것뿐이지, 내 몸이 아프거나 내가 막 꿈자리가 뒤숭숭하거나 이렇지 않아요. 근데 나한테 뭔가를 원하고, 나한테 뭔가를 받으려고 할 때만 귀신들은 표적을 준단 말이에요. 자고 일어나면 어깨가 무겁고 몸이 무겁고 실질적으로 뭐 진짜로 뭐 이거는 이사 가실 때잘 보셔야 되는 게 무덤이 있는 곳에는 근처는 될수 있으면 안 가시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무덤 얼마나 많이 없앴어. 있는 자리였는지 없는 자리였는지도 모른단 말이야. 모르고 넘어가면 괜찮아. 근데 그로 인해서 내가 뭔가가 안 좋다? 해를 끼치는 것 같다? 영향을 받는 것 같다? 그때는 이제 방법을 생각해 봐야죠. 귀신 얘기하니까 막그 실례 들게 되게 많은 게, 나 되게 신나. 근데 실질적으로 이건 진짜로 있었던 얘기야. 그 땅을 샀는데 산과 산 사이에 골짜기에다가 공장을 지으셨대요.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골짜기로 들어가는 게. 근데 그분 하는 사업이 그런 거라 어쩔 수 없이 좀 사람들이 없는 곳을 찾은 거야. 넓은 터를 찾다 보니까 그런 자리로 들어가셨는데 그 집에 들어가셔서 귀신을 그렇게 봤어요. 귀신이 자꾸 몸에 올라타고 밑에서 쳐다보고 있고 사람 살 수가 없는 거야. 결국은 이사 나왔어. 이혼하고 사업 다 그냥 망해먹고 다. 근데 보니까 뒤에 무덤들이 그렇게 많더래. 근데 그 무덤에 편히 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분명히 안 좋게 가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런 영향은 받아요. 안 받는다고는 못해. 그러니까 귀신이 보인다는 것 자체가 좋은 건 아니지만 굳이 쫓으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귀신이라고 다 나한테 해를 끼친다? 아니란 얘기지.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장사집에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꼬마애들이 많다? 사탕 같은 거 갖다 놓으면 손님 끌어다 주고 이래. 그것도 받아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영업집에 한해서고, 가정집에서 뭐 귀신 보인다고 거기다 사탕 갖다 놓고 물 떠다 놓고 뭐 이러면 안 되지. 난 어쩔 때는 기도 가면 뭐가 이렇게 스르륵 따그라오는 느낌이 있잖아. 눈을 꼭 봐서가 아니라 어쩔 때는 그 느낌이 차라리 눈에 보이면 안 무서워. 근데 그 느낌이 있을 때는 소름이 쫙쫙 끼치고 이런 무섭단 말이야. 아, 나 혼자 막 얘기 좀딴 데로 좀 가지? 그럼 알아듣는 것 같아, 그걸 또. 그러니까 우리는 직업적으로 이러니까 귀신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고 보려고 하고 느끼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풀수 있을까 방법을 찾지만 일반인들은 그냥 보여도 그거에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반응을 하면 반응을 하게끔 만드는 게 귀신이야. 재밌잖아. 귀신들이, 허주들이 뭐를 되게 좋아하냐면 대우받는 걸 되게 좋아해. 그러니까 무당 같은 경우에 어린 제자들이, 좀 제자님들이 산에 가가지고 잘못 신명을 받아왔다 좀안 되는 경우가 귀신을 앉혀놓고 맨날 물 떠다주고 초하루마다 밥 해주고 자기가 신으로 대우받으니까 너무 좋거든. 안 갈라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우를 해주는 게다 좋은 건 아니란 얘기지. 그냥 때로는 이 집에 살 내가 이 집에 들어왔는데 뭐가 보였다. 근데 내가 같이 있기 불편하다. 내가 도저히 저것 때문에 이 집에서 잠을 못 자겠다. 이사한 지한 달밖에 안 되는데 나저 귀신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럴 때는 방법을 쓰셔야죠. 뭐 칼을 치던 뭐를 하던 무당들을 불러서 뭐 부적을 써갖고 둘러내서 내쫓던. 근데 그게 아니라면 느끼려고 하지도 말고 보려고도 하지 말고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생을 귀신을 한 번도 안 보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일생을 매일 보고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로 귀신일까?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허상일까를 구분해야 되겠죠. 귀신이 없진 않을 거예요. 나는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있을 건데, 안 믿으신 분들은 분명히 귀신이란 존재를 생각을 안할 거란 말이에요. 그딴 게 어딨어. 특히나, 뭐 그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정신력이 약한 사람들이 귀신을 본다라고 그래요. 물론 맞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진짜로 귀신을 보여서 내 정신력이 강해도 보이는 걸 어떻게 해? 보인다고 얘기를 해야지. 뭐 내가 뭐꼭 보려고 나 귀신을 봤으면 좋겠다 이래갖고 귀신 보이나?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정신력이 강하고 안 강한 거를 떠나서 귀신이란 존재가 눈에 보일 수도 있고 느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나는 물론 겁이 나겠지만
너무 겁먹지도 마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러 한번 느꼈다고 해서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한번 누구한테 딱 얘기를 들었어. 특히나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야, 니네 집에 이렇게 이렇게 생긴 귀신이 있다? 그때부터 그 귀신은 없어도 있어. 거기 살아. 이제 나랑 같이 사는 거야. 걔 때문에 나는 되는 일이 없어. 그 되게 진짜 힘든 일이잖아. 근데 진짜로 그걸 내가 안 봤으면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내가 봤으면 그때는, 문제가 되면 그때는 이제 상담을 하시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너한테 이러이런 게 따라다녀. 그리고 점사 보러 와서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제 뒤에 할머니가 있다는데요. 아, 뭔 할머니가 맨날 따라다녀. 그 내가 믿으면 할머니 같이 다니시는 거고. 근데 그거를 좋게 믿으면 좋잖아. 아, 이 할머니가 나랑 같이 다니셔서 나한테 도움을 주시는 할머니니까 좋을 거야. 할머니 도와주세요. 이러면 괜찮아.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어떤 친구가 상담을 왔는데 할머니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대. 그 뒤로 자기는 할머니를 찾는데, 할머니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한테 온 이유가 몸추신 그 얘기를 듣고 공감을 했다는 거야. 그렇게 좋게 받아들이면 좋은 건데, 이놈의 할머니가 쫓아다니면서 맨날 나를 아프게. 그럼 없다고 생각을 해야지. 그거를 생각의 차이니까, 뭐,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일단은 보려고 하지도 마시고, 너무 궁금해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진짜 너무 궁금해해. 아, 왜 그렇게 궁금할까 몰라. 안 보이니까. 그니까. 근데 그안 보이는 걸 굳이 보려고 하는 게 나는 이상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생각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귀신이라고 다 해를 끼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귀신은 아주 나쁜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조상도 나한테 조상이지 사실은 죽었으니까 귀신이거든. 그러면 이랬든 저랬든 조상의 도움을 받는 거, 즉 귀신의 도움을 받는다는 얘긴데, 전부 귀신이 해를 끼치냐? 아니잖아. 도움을 주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귀신이 다 무섭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 무서운 귀신도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근데 그걸 보고 나면 사람이 평상시에 생활을 못해. 맨날 귀신이 보이고 맨날 소리가 들리는데 어떻게 생활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근데 한번 꽂히면 계속 파고드는 게 이상하게 인간의 심리인가 봐. 그런 걸좀 벗어나자고요. 그런 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방법은 찾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귀신이 설령 여러분 옆에 있다 하더라도 일단 귀신은 겁먹지 마셔야 돼요. 그쵸? 귀신은 놀랄 때 들어오고 놀랄 때 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굿할 때도 보면 깜짝 놀래기 해서 마지막에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어. 따라붙지 말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귀신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안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실체를 믿으셔도 상관없고 안 믿으셔도 상관없어요. 믿고 안 믿고는 중요하지 않아. 뭐 있다라고 믿고 싶으면 믿으면 되는 거고, 없다라고 생각하면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내가 편한 쪽을 찾으면 되는 거야. 귀신이 있어서 꼭 나한테 해를 끼친다? 그럼 귀신이 없어야지. 귀신 만들지 말아야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귀신들의 도움을 받고 싶다? 뭐 분명히 도움을 주는 귀신들도 있을 거니까 그냥 공존할 수 있는 거. 세상은 그냥 혼자 살수 없잖아요. 내가 너무 외로워. 귀신이 친구야. 이건 좀 문제가 되겠지만, 사람과 사람끼리만 만나야 되겠지만, 귀신이 꼭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 자체가 이상한 건 아니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귀신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 집이 안 된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그냥 어디 이사를 가거나 어느 터에 가거나 잠시 잠깐 내가 어디 머물렀을 때, 쟤 있구나. 저게 나한테 잠깐 보였구나. 아이씨, 이 시기가 내가 뭐가 약간 보이는 시기구나. 그냥 그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일생에 뭐 한두 번쯤은 귀신을 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요? 무서운가? 그러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시면 되는 거니까. 이 세상은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은 안 일어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게 내가 믿는 존재이든 믿지 않는 존재이든, 어떤 형태로 내 눈에 보이든, 어떤 소리로 내 귀에 들리든, 분명히 나한테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들일 때 그냥 좀 편하게 받아들이세요. 근데 정말 그 부분 때문에 힘들다 하시면 종교적인 거를 찾아서 자기에 맞게 처방을 받으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활하시면서 어디를 지나다닐 때 뭔가 헛것이 보였다. 아, 내가 마음이 약해졌나? 뭐 그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으시고, 너무 그거에 꽂혀서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혹은 모르잖아요. 길거리에 있는 귀신이 나한테 도움을 줄지도.
어떤 존재이든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거라면 그냥 도움을 받으시고 일생을 그냥 편안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